이 이론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은 영국의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롬웰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세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다 완성한 것이지 아니면 기본 원리를 다 만들어낸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존 로크로부터 토마스 제퍼슨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이 국가와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 주장은 존 로크에서 제일 잘 학문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로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한테 또 개인한테도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단 카톨릭한테는 이런 관용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한테 충성을 맹세할 때입니다. 외국인은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최근까지입니다. 아주 최근까지 이 천주교를 믿으면 공무원이 못됐습니다. 천주교를 믿으면 아마 20세기 최근까지입니다. 최근까지 공무원이 못됐어요. 왕은 무조건 국교 이제 성공회를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존 로크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가장 폭넓은 주장을 하면서도 국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카톨릭은 교황한테 충성을 바치므로 카톨릭 믿는 사람한테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자도 국가를 항상 소중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또한 이 사람은 이 르네상스적인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이 손재주도 있고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식계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10개만 지키면 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두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세 번째, 돈을 벌기 전에 쓰지 마라. 사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지 마라. 자존심은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추위보다 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땐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적게 먹었다고 후회할 일은 없다. 소식을 하라.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즐겁게 하면 다 잘됩니다. 여덟 번째,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악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가를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사람 살다 보면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막 걱정을 하다가 하루하루를 예전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은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마조바하다가 그 비행 좋은 여행을 망치는 것하고는 마찬가지다. 그냥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아홉 번째, 물건을 잡을 때는 항상 부드러운 손잡이를 잡아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건을 잡을 때는 항상 부드러운 손잡이를 잡아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쉬운 데서부터 하라. 쉬운 데서부터 하라. 이런 것이죠. 화가 났을 때는 말하기 전에 열을 세워라.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백을 세워라. 블랙 코미디란 말이 있어요. 블랙 코미디. 검은 코미디.
그러니까 가짜 코미디냐. 아주 이게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를 우리가 하니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 이 블랙 코미디를 뽑아보면은 두 개가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김대중 씨가 한 이야기. 김정일은 견식 있는 지도자다. 견식 있는 지도자다. 견식은 뭐냐? 사전 보면 있었습니다. 견식은 뭐냐? 견문과 학식의 준말입니다. 견문. 보고 듣는 게 많고, 학식. 배우고 아는 것이 많다. 김정일은 그런 사람입니까? 노무현은 2007년에 가서 평양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했어요.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다. 북한에 무슨 인민의 행복이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인민주권이 있습니까? 인민주권 북한에 없어요. 수령주권입니다. 북한에는. 북한에는 인민주권이란 말은 사진에는 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 사진에는 인민주권.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다. 이게 영원히 남을, 영원히 남을 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밥 도울이라는 사람은 클린턴하고 1996년에 이 공화당 후보로서 붙었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을 참 웃기는 사람인데 이분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그 유머 감각을 측정해가지고 랭킹을 낸 걸 보면 1등이 이제 링컨으로 나옵니다. 링컨이 이 사람을 제일 잘 웃긴 사람, 유머 감각이 제일 있었던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 링컨은 자기는 웃지 않고 남을 웃긴 사람입니다. 링컨이 웃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이 깊고 아주 침울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서 결혼 생활도 그렇고 가족 생활이 뭐 그렇게 즐거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을 웃기고 이 연설할 때 보면은 아주 그 유머가 많았던 사람. 이 사람 이때 그 2등은 레이건 대통령, 3등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런 식으로 랭킹을 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일수록 정치인으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웃기는 대통령이니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링컨의 이 유머 집은 책 한 권이 됩니다. 아주 또 재미있고 그 중에 뼈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국회에서 나와서 대통령 때 나와서 링컨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자기 보고 이중 인격자다 말이지 얼굴이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링컨 이야기가 내가 얼굴이 두 개면은 이런 얼굴 가지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레이건하고 유머를 딱 치면 레이건이 웃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레이건이 웃기는